이성 찍으면서 한결 여유있게 할 것인지 자, 김찬민 입에 아주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자, 동료 고병태가 조정원에게 대리 선언을 지냈습니다. 이제 본인이 FX1 팀의 강함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쏘지면 너무 늦어요. 완전히 늦어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찬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네, 붉은색 테라네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영재 파란색. 네, 정말 그 많은 경기 김영재 선수의 경기는 특히나 많이 봤지만 항상 이제 벤시향기 띄우고 또 띄우고 그러면서 시간 벌고 이후에 메카닉 운영이 참 괜찮죠. 네,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1승을 해서 가장 안전한 분위기에서 2승까지 굳히기 위해서는 역시나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걸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특히나 이 지금 그 양 선수의 공중간 거리가 매우 가깝게 나오다 보니까 한쪽은 입구를 완전히 틀어 막았고 그래서 수비가 좀 되는 가운데 벤시를 띄웠고 한쪽은 이제 벤시는 관계없이 그냥 뭐 멀티를 했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벤시 간쪽이 지금 휘두를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많죠 지금. 네, 정말 가까워도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걸렸습니다. 네. 걸어갈 때는 약간 먼 듯하지만 제공권 공중간의 거리는 바로 옆집이에요. 문 열면 그렇죠. 바로 옆집이기 네. 때문에 이럴 때는 벤시를 생산해서 네 일단 이것을 바로 공격적으로 휘두를 것인지 혹은 아예 그것에 맞춰서 상대방은 벤시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거에 대한 맞춤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어떠한 선택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벤시 카운터를 준비를 하는 가운데 선발티를 가져가게 되면 예, 상대방보다 이제 먼저 버티를 가지게 되면 확실히 유리한 거고요. 일단 예, 김영진 선수는 가스 채취를 늦추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성가스를 들어가서 김찬민 선수가 벤시 주로 경기를 하면서 이전에 비슷한 경기 양상처럼 원어원 체제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군수공장 테크트리까지 올려서 공격적인 플레이 하면 딱 먹힐 만한 위치예요. 벤시를 최대한 수비자원 많이 사용하게 만들고 정면적을 아예 병영에서 해병, 공성전차, 벤시 이런 걸로 끝내기 플레이도 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또 가스 들어갔네요. 예, 김찬민 선수가 그런 플레이 또 잘하고요. 자, 가까운 거리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면 또 머리부터 계산이 조금 더 빨라져야 돼. 1.5배속으로 돌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예, 가스를 뭐 굉장히 빠르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들어가면서 약간 더 부유한 체제의 그런 예, 뭐 이후에 운영을 할 생각이 김영진 선수네요. 네, 김찬민 선수 일단 뭐 병영에다 기술실 부착을 했는데 예, 사실 더 투명 예? 배럭 투명으로 늘리고 있고요. 일단은 사신을 찍어가지고 뭐 정찰 겸사해서 한번 들어가 보고 네, 저 위쪽에 병영 완성되는 순간 또 만약에 기술진이 달린다면 네, 진짜 그럼 사신러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단순히 해병 몇 개 찍으면서 군수공장 올리고 테크트리를 올리다가 네, 뭐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김영수 선수가 오늘 준비한 것은 가스를 좀 늦게 들어가면서 광물을 모으고 그러면서 테크트리 공수공장은 나름대로 빨리 올리지만 사령부까지 빠른 상대방의 그런 선 군수공장 플레이에 좀 맞춰가면서 유리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인데 예, 그 빈틈 해병수가 적고 여기서 군수공장을 올렸는데 여기서 사실은 기술실 두 개 기술실 사실 계속 예, 여기서 사실을 한 네 개까지 모아서 간다. 이거 진짜 대박 한번 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 진짜 제대로 맞추셨는데요. 뭐 참, 네, 맞췄다기보다는 네.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는. 오, 야, 사실인데 초반 사진 작전을 지금 맞춘 엄연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언덕 위에 벙커를 건설하고 해병수를 예, 좀 생산하다가 중단을 했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경쟁감 해병, 상대 짱이거든요. 네, 해병 해병 몇 개 안 되는 가운데 사신들이 갖다 서너 개 쑥 올라가게 되면 해병들 금세 대답당하고요. 그다음 일꾼들도 굉장히 잘 잡는 데다가 보급고도 수가 때려 부수거든요. 네. 예. 그렇죠. 사실 지금 알아도 예, 막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냥 바로 바이킹 찍어서 그냥 돌격 모드하고 그러면서 그냥 화염차 찍고 해병 찍고 이렇게 하면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건물 내 모든 시설에 부착을 들어갔고요. 최대한 스캔을 아끼면서 지게로만 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제 공격 네. 타이밍 잡아야죠. 시간 계속 그렇죠. 가면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얘기 나왔습니다. 아, 진짜. 야, 이거 예, 지금 이제 사사신 공성전차 나오기 직전 네. 사사신! 자, 1점차, 1점차! 이거 완전 유령이에요, 이 정도면 적용 능력이! 야, 야. 큰일 났습니다. 이거 벤치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 와, 이거 진짜 전략이 일단 제대로 맞아 떨어졌고요. 벙커 주위로 돌아가서 일단 건설 로봇 살리면서 지게 로봇이 힘을 믿어야 돼요. 네, 벙커!
바꿔서 들어가봐. 들어갈 것도 별로 없네요. 예, 예. 아,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예. 예, 사령부에다가 그 예. 일꾼들 넣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기껏해 다섯 기 들어가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살려서 내려 일꾼 많이 잡아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럴 때는 김병진 선수가 예, 바이킹을 그냥 생산하는 걸 좀 취소하면서라도 예, 바로 예, 벤시를 가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상대방이 뭐 할지 궁금하고 사진 찍다가 뭐 벤시를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개의 사진을 보고 나서도 약간 좀 확신을 하지 못한 듯한 그런 그렇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본진에서 센터, 그러니까 커맨센터 이제 사령부를 완성을 하고도 야 이거 뭐 날리기도 네, 애매한 상황이죠. 상대 본진 가보니까 해병도 제법 모아 놓은 상황인데다가 네, 기껏해 갖고 있는 거 지금 공성전차 하나에 바이킹 하나의 상황에서 어딜 내려갑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것은 아 재미는 봤고 사실이 멋진 장면을 했는데 예, 물론 예, 지금 상황 김창민 선수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김영희 선수 이 정도 상황이라면 충분히 예, 역전의 가능성은 남아있고 게다가 아직 사령부가 무려 두 개죠. 괴도 사령부 예, 이게 상대방의 지게로 나오기 전까지 한 두세 번 떨궈주게 되면 자원 차이 오히려 앞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앞서고 있습니다. 견제가 성공했다면 다 이긴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바로 거의 정말 지게로봇의 힘이에요.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원 상황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게로봇 볼트 사티더니 이건 정말 필요한 네. 일이세요. 어려울 때 이렇게 힘이 되잖아요, 지게로봇. 네, 아주 좋은 일이시고. 황금 광물 꼭 필요한 거예요. 사태전이니까. 사태전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태전이니까. 어, 이거 사실 이건 좋은데요. 의외. 아직도 살았나요? 그렇죠. 의외 이거 큰 대답을 받았습니다. 예, 예, 예. 재미를 훨씬 많이 봤어요 또. 예, 추가적으로 더 봤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많이 쉽게 빠니까 사실이 군대를 네. 나면 사실 좀 쉬면 뭐 체력도 빨리 찬대지 않습니까? 뭐 네, 어떻게 그리고 뭐 어쨌거나 궤도사령부 두 번째 궤동사령부가 빨랐던 측면 때문에 지게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은 예, 김참 선수도 안마나 완성되고 그렇죠. 예. 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수비해주면서 결국 자원의 차이는 예, 일꾼 수가 좀 적은 것은 꽤나 좀 많이 따라잡았고요. 야, 이거 이 벙커 안 짓고는 수비가 지금 네, 아 예, 지금 뭐 공성 모드 예 벙커를 가고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안전하게 하네요. 네 공성 모드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전투 자극제 해병을 좀 생각을 해주면서 예, 그것 때문에 벙커까지 지어주는 모습이고 아예 이제 김영진 선수는 공격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맞고 맞고 또 맞고 예, 그런 식으로 좀 견제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하여튼 시간을 더 버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조금 약간 늦은 타이밍이긴 해도. 또 이제 은폐 벤시 네,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김찬민 선수가요. 두시죠. 네, 지금 이제 김영진 선수가 예, 은폐 벤시를 좀 하고 있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12시, 12시, 네, 이제 김영진 선수가 그렇죠. 이제 어차피 센터장 나가서 힘을 줘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김영진이고 피해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럭무럭 힘을 키워나가는 상대를 그렇게 두 눈 뜨고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벤시로 수비 겸 견제인데 공성 모드 하면서 정면 지역이 아닌 예, 예. 네, 벽 쪽에 딱 붙여서 지금 어쨌거나 최초의 김영진 선수가 바이킹 한기를 이제 보유를 하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김찬민 선수 쪽에서 은폐 벤시를 지금에 와서 준비를 되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바이킹을 제압할 수 있는 바이킹을 먼저 확보를 하고 네. 그 다음 벤시를 가는 쪽을 선택하겠죠. 김찬민이라면 공중 잡고 시야 보이면 때릴 수 있죠. 그렇죠. 아, 그래도 에드워 예. 때리는데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죠. 네. 네. 에드워 맞으면 이거 병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필요한 병력이 안 나와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마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해지죠. 예, 그나마 건물 배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탱커 어디로 합니까? 네, 탱커 흘렸어요. 탱커까지 흘렸어요. 이제 김영재 언덕 위면은 시야상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 어쨌건 이 공중 유닛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시야상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언덕 아래가 언덕이고 이제 스타트는 이제 서로 간에 보일 때 이러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자리 잡고 본진 안에 병력 예, 모아놓은 다음에 예, 정면적 다시 한번 찍어가는 네. 이 플레이까지 탱커 일부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영치입니다. 네. 김찬민이 좋습니다. 야 이거는 네, 오늘도 제 경기 없는 분위기로 가는데요. 아주 시원하게 끝났는데요. 네. 참 어차피 물론 뭐 서로 간에 1패를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고병재, 김찬민 두 선수가 같은 팀이라 그래도 둘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기는 없었어요. 근데 진짜 외나무다리에서 네. 둘이 금중이라서 가는 싸움을 하게 되겠네요. 지지. 자 김찬민과 김영진. 아 에펙터 선수들이 한 경기 진 다음에 정신 바로 각성하는데요. 네, 1경기를 지고 나서
슬슬 몸이 달아올랐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명진 선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끔 견제도 잘했고 이후에 한방러쉬까지 컨셉에 오늘 FX 선수들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FX 선수들이 컨셉을 가지고 나와도 저만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굳히기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네, 네. 뭐 두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면은 뭐 두 선수가 서로를 잘 알다 보니까 또 어떤 양상이 나올지는 거의 뭐 심리전으로 귀결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세트와 6세트 남은 두 경기는 모두 4명 선수들이 1승 1패 동률이거든요. 이긴 선수는 8강 진출, 진 선수는 WC2011 한국대표 단발전에서 아웃! 나 이런 아주 간단한 경우의 수로 정리되겠습니다. 이제 5세트는 최성훈과 김영진의 맵을 사쿠라스 구원으로 바꾼 경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